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림 일기를 쓰는 방법을 배웠죠? 오늘도 우리 함께 그림 일기를 한 번 더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그림 일기 썼던 페이지 뒷장을 넘기고 일기를 쓸 때 가장 먼저 써야 하는 날짜를 먼저 써줍니다. 우리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일기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먼저 날짜를 씁시다. 12월 29일 화요일. 날씨는 어땠죠? 날씨, 흐림. 자, 여기 일어난 시간, 잠든 시간, 일기장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다 써주고, 없는 친구들은 이것은 생략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6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6시니까 짧은 바늘은 6, 그리고 긴 바늘은 30분이니까 또 6이죠? 이렇게 다 6시 반이면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그리고 잠든 시간, 선생님 어제는 10시에 잤어요. 그러면 긴 바늘이 12, 정각이니까 12, 짧은 바늘은 10시니까 10에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어제 일기는 맛있는 라면을 먹은 일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쓸 것인지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오랜만에 라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으니까 맛있는 라면 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일기 처음 쓸 때 한 칸은 띄워놓고 시작한다고 했죠. 문단이 바뀔 때마다 한 칸 앞에 띄우고 쓰는 거예요. 문단이란 어떤 글에서 내용이 완전히 바뀌거나 또는 겪은 일을 쓰고 느낀 점을 쓸 때 그럴 때 줄을 바꿔서 한 칸 띄우고 쓰는 거예요. 자, 먼저 한 칸 띄우고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이렇게 쓸게요. 라면을 끓여 할 때 받침, 리을 히읗이죠. 끓여 먹고 다음 줄 맨 앞에 얻다. 물이 복을 끓었을 때 라면과 스프를 넣어야겠죠? 라면과 스프를 넣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선생님이 있었던 일만 썼어요. 그렇죠? 겪은 일만 썼어요. 이제는 한번 느낀 점을 써볼게요. 라면을 먹었을 때의 식감, 쫄깃한 라면 면발이 정말 맛이 있었다.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도 면발이 하고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데 줄이 바뀌면 여기 띄었다고 치고 다시 맨 앞으로 온다고 했어요. 면발이 정말 맛있었다. 이렇게 생각이나 느낀 점도 꼭 써주고요. 자, 그리고 겨울에 끓여 먹는 라면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밖에 추우니까. 겨울에 먹는 라면은 더 맛있는 것, 여기도 띄었다고 치고 갔다. 자, 요렇게 여기까지 끝까지 쓰면 여러분 너무 힘들 테니까, 선생님이 초반이니까 반만 쓸게요. 자, 요렇게 썼으면 또 이 내용과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줘야겠죠? 선생님도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도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그냥 냄비를 먼저 그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도 그려주고 손잡이 계란도 하나 툭 터뜨려주고 그리고 보글보글 끓고 있는 불도 그려줍니다. 김이 나는 맛있는 라면.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색칠을 해줘야겠죠. 라면 국물 주황색으로 라면 이렇게 하면 완성. 자, 어때요 여러분? 일기 쓰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오늘 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 일기를 간단히 그려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